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이곳은 모니먼 밸리입니다. 그래, 같이 가자. They're too different, huh? 너 나랑 가야 되겠다. 스프링바 텐트입니다. 까꿍. 마일로. 굿모닝. 잘 잤어? 아이고. 마일로 생일 축하해. 오늘은 4월 28일 우리 마일로의 생일입니다. 마일로. 오늘부로 두 살이야. 응, 마일로. 마일로. 아이고, 아이고. Happy birthday to you. 마일로 바람 빼는 거야. Good morning, Utah. 혹시 유타로 캠핑 오시는 분들 골딩 캠프그라운드에서 T9을 잡으십시오. 프리미엄 스팟입니다. T9이나 T10. 굿모닝, 또 왔어? 언니 잠깐 세수하러 갈 건데 따라올 거야? 아직 밥 때가 아니야. 이따 줄게, 오케이? 따라올 거면 따라오고. 어, 그래, 같이 가자. 굿모닝. He wants to high five. Yeah, and then when you pat him, just pat his neck, not over his head. Not yet? Okay. Shh. Am I too tall? Good boy. Good boy. Good boy. Oh, yeah. Oh, so good. Look at what you did. Look at what you did. Look. He's a rescue. 8 years ago. They're too different, huh? They are. Probably really nice for them, though. Milo. Neck scratches. You do? I've never seen anybody love a neck scratch. Yeah. What a good boy. Toast를 해먹을 겁니다. 오늘이 우리 마지막 날이라고. 어? 많이 먹고 가. 자. 잘 살아. 응, 우리가 또 언제 만나겠니? 아프지 말고. 알았지? 물리지 말고 그냥 받아버려. 애들이 물으면 알았지? 응? 에이, 보고 싶겠다. 야, 너 되게 마일로랑 비슷하게 생겼네. 에이, 말랐어. 많이 먹어. 아유, 끄끄. 많이 먹어. 뭐지? 자, 다 먹었다. 이제 깨끗이 먹어. 이게 뭐야? 어? 아이, 잘했네. 끝이야. 잘 살아. 응? 오, 날 옆에. Hi. Oh, we're checking out T9. Oh, okay. Okay. And then that's it? Yeah, yeah. Oh, okay, thanks. You too. Okay.
Go party, everyone. Go party. Boo boo. Good boy, Max. 응가? 옳지? 아이 잘하네. 마일로, 노! Hello! Hello.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타주 로드트립 7일차입니다. 오늘이 미국에서는 마일로 생일입니다. 후! 저희는 Monument Valley Tribal Park에 왔어요. 여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인디언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겉에서 보는 거랑 안에 진짜 Tribal Park 가서 쭉 돌면서 보는 거랑 또 이 느낌이 다르거든요. 여러분께 깨알같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Let's go! Some paved road, rock road, so drive careful when you go down. 지금 영수증만 있으면 하루 종일 액세스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따 분위기 좋으면 저녁 때 한번 와보려고요. 여러분 여기가 The View 호텔이라는 데예요. 이것도 인디언들이 운영을 하는 호텔이고요. 지금은 성수기라서 방을 잡을 수도 없지만 개가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포기를 했습니다. 이 호텔에서 묵으면은 파파 하나 사줄 겁니다. 오빠 선물을 하나 샀어. 쓸데없는 거 아니고 진짜 쓸데 있는 거 샀어 이번에. 짠! 양말 선물이야. 난 요거 트라이벌 프린트. 청바지 신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헬로! 여러분 들어갑니다. 저희는 진짜 트럭 사기 너무 잘했습니다. 정말로. 아, 마일로 생일 축하해. 너 생일 기념으로 Monument Valley Tribal Park 온 거야. Baby, I was blind. Known you forever while I tried to find someone that could be my great love. Right in front of me, I didn't realize you were my dream. So you took me by surprise. Oh yeah. 이런 사막 지역에서는 애들 물을 진짜 수시로 줘야 돼요.
이제 너 나랑 가야 되겠다. 빌리지라고 옛날에 인디언들이 이런 식으로 집 짓고 살았대요. 와, 안에가 이렇게 난로가 이렇게 있고, 야, 되게 정교하게 졌습니다. 그래도 겉은 다 진흙으로 발라가지고 옛날에 한국도 이러지 않았었나요? 여기는 애기방인가? 강아지 집인가? 이 머니먼 밸리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라고 하더니 정말이에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와보세요. 근데 여름에는 홍수도 많고 너무 덥고 여름은 비추, 봄이나 가을 추천합니다. 저희가 코아에서는 처음 묵어보거든요. 근데 되게 너무 야영장 같은 느낌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 여행 길게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나름 편리한 게 있더라고요.
뭐 이 안에 편의시설이 다 있으니까 뭐 샤워, 뭐 세탁 다 있으니까 나름 편리한 점도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지프도 렌트를 해주네요. 오프로드가 많으니까. 통장으로서 카드 넣으라고. 뭐? 아 진짜? 와 나이스. 와 저희 캠핑 사이트 뷰 미쳤습니다. 근데 하나 안 좋은 거는 되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거 빼고는 뭐 괜찮습니다. 다행히 양쪽에 계신 분들이 다 조용하신 분들이라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꼭 RV 갖고 오신 분들은 굉장히 편할 것 같네요. 다닥다닥 붙어 있어도 뭐 이 정도 뷰면 뭐. 맥스야, 엄마 텐트 셋업할 동안 좀 있어. 와 여기 화장실 엄청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야 샤워실도 엄청 좋아요. 만신창이가 된 스프링바 아직 다 막 젖어 있어가지고 이거 오늘 해 좋을 때 바짝 말려야 합니다. 아 해보자. 저희 만신창이가 된 스프링바 텐트입니다. 근데 다행히 오늘 볕이 좋아서 잘 말릴 것 같아요. 와 이게 지금 비가 막 와 이거 우선 물기를 제거를 하고 말릴게요. 우선 물을 다 닦고 바늘을. 속이 너무 상합니다. 이 이쁜 캔버스 텐트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볕 좋을 때 빨리 텐트를 말릴 거예요. 제가 낸 빵꿉니다. 속이 상해 죽겠습니다. 별을 볼 수 있을까요? 캠핑은 더러워지는 거니까요. 아이고 대충 이렇게 셋업을 했습니다. 오늘은 연어 솥밥을 할 건데요. 이 쯔유를 밥할 때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 쏟아져가지고 요만큼 뿐이 없어요. 아쉬운 대로. 그리고 다시마를 이렇게 같이. 그리고 자, 양념장을. 원래는 뭐 연어 뭐 이렇게 레몬에다 뭐 어떻게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양념된 연어가 냉동실에 있길래 이걸 그냥 쓰려고요. 요거는 차돌인데요. 오늘 마일로 생일이라서 특식입니다. 우선 애들 밥을 좀 주고 디저트로 차돌을 줄 겁니다. 그냥 맛있게 먹어. 더 맛있는 게 기다리고 있어. 빠바바바바. 오늘의 메뉴는 연어 솥밥입니다. 맛있겠죠? 비벼가지고 만약에 싱거우면 요 소스 타서 먹는 거야? 진짜 맛있어? 괜찮아? 나 이거 오늘 처음 해보는 건데. 패티캣 로우스. 가자. 여기는 작은 게 큰 게를 안 나눠놨네. 그치? 오 맥스 응가했다. 하이 맥스. 여기는 시설이 참 잘 돼 있네요. 저기 애기들 놀 수 있는 놀이터도 있고 전반적으로 다 깨끗합니다. Yes, Milo. Good boy, Milo. 여러분 저것 좀 보세요. 제 구멍 난 거에 바람이 숭숭 들어온다고 개파파가 양말을 꼽아놨습니다. 우리 마일로. 옆에서 저렇게 떠드는데도 잘 자네. 리볼때 보이 말로. 에휴, 많이 컸다 우리 애기. 많이 컸어. 벌써 두 살이야. 잘자.